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디오라마인데요. 지난 조이드 콘테스트, 공식 콘테스트에 출품을 해서 대상을 받은 환영 준비라는 작업이에요. 어떤 절벽이 위치하고 있는 기지에서 한쪽 방향을 다 향해 있잖아요, 조이드들이. 예고되어 있는 적의 대공세를 기다리는 어떤 초조한 긴장감,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려고 나름 작업을 했습니다. 무표정하지만 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, 굉장히 긴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, 나름대로 심각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, 어떤 그런 사람들이 곧 닥쳐올 적의 공세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옆에선 무심하게 짬 인공들이 날아다니는 거죠. 어떤 그런 좀 황량한 정서로 묘사를 해봤고요.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 스티레이저라는 스티라코사우루스형 조이드를 한 두 마리 정도 작업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, 육중한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. 게다가 또 이런 류의 어떤 강룡들이 공룡 쪽에서는 나름 좀 인기가 있는, 저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대를 메꾸고 이야기를 만들고 하면서 등장을 한 게 이제 거북이 형태의, 이제 이게 아마 프로가노켈리스라는 종일 거예요. 거북이 같은 어떤 그런 가농토스라는 조이드도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둔중한 느낌이 드는 조이드들이 나온 거는 분위기상 좋은데 너무 정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소형 벨로키랍토르 종인 이제 레터라는 친구를 약간의 어떤 역동성이랄까 하는 부분을 표정을 만들어 주려고 집어넣은 거죠. 그리고 작업 스타일은 제가 좀 올드한 편이기도 하지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상이 됐던 게 어떤 이런 언저리에 약간 투박한 옛날 모형지 느낌? 정크한 것들이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디테일을 만들고 그런 느낌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. 일단 모터 조이드는 기본적으로 구동을 다 살려놨어요. 얘네들은 건전지를 넣으면 다 움직입니다. 하드한 느낌을 좀 주려고 외장 상당 부분을 이제 교체를 하고 갈아내고 뭘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런 너트들을 이제 심었는데, 이게 원래 제품에도 사실은 이런 몰드가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투박해요. 그래서 원래 있던 걸 싹 갈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붙이는데, 나중에 세보니까 이거를 제가 한 5, 600개 정도 붙였더라고요. 여기서 볼 때는 그렇게 많아 보이질 않는데 세면서 보니까 내가 이걸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싶을 정도로, 이렇게 그런 정도로 해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정도를 좀 높이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, 지면이랄까 어떤 구조물이랄까 하는 이런 류의 것들은 제가 처음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행착오가 좀 있어요. 정말 잘하시는 분들의 층위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만, 어떤 한 부분에만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는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했어요. 사실 여기 있는 인형들도 기본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면 채색이 그렇게 농민한 채색은 아니고, 대신 어떤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어떤 역할, 분위기를 북돋아주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, 그런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균형을 맞추는 위주로 작업을 했고요. 제가 올드한 걸 좋아하고 약간 레트로 스타일로 모형을 만들었다는 건 이제 저의 취향의 문제인 거고, 다행히 이제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대상까지 받게 됐습니다.